마시고 감사. 오늘부터 5주 동안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연구할 필요 없어요. 왜 다 살아놓은 사람 중에 아주 좋은 모델을 뽑아서 살면 되는 겁니다. 예, 그 사람들 자꾸 생각하고 연구하는데 그 연구할 거 없어요. 말씀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이 속에 다 있어요.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3만 명 있습니다. 이 속에 3만 명 인물 가운데 참 희한한 것은 예수님 빼놓고는 온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고 그 좋은 것들을 계속 취해서 살면 여러분의 삶이 여기 있는 삶보다 얼마든지 더 훌륭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인물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누구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아브라함. 참 신비스러운 인물입니다. 신비스러운 인물. 연구해보고 알아볼수록 참 신비한 인물.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출생이 어디서 되느냐? 우리 창세기 11장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1장 27절입니다. 창세기는 웬만하면 찾기가 쉽죠. 웬만큼 재수 없지 않으면 창세기는 잘 찾아. 11장 27절 보면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데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라가 아들 셋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사람을 자녀를 며칠 두었는가? 여기서 좀 알 수 있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셋 아들을 두었다. 그 아버지가 데라였는데 이 데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 그래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팔고 섬기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믿음의 조상이 나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들이 믿음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믿음이 없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라도 아들은 믿음의 조상이 나올 수 있으니 아주 중요한 건 다 시하기 나릅니다. 에, 조상 탓할 거 없다.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들이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우상 섬기는 아들, 아버지 밑에서도 믿음의 조상이 나올 수 있으니 또 아버지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아들은 믿음이 없을 수도 없으니 다 자기 하기 나릅니다. 다 내 할 탓이다. 시작! 응, 내 할 탓이다. 내 할 탓이다. 누구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내 할 탓이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일화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죠. 이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창고에다 넣어놓고 이제 그걸 파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하루방 같은 거 이렇게 깎고 파는 거잖아요. 돌부처 같은 거. 이제 그 물건을 싹 넣어놓고 이제 나가면서 큰아들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예? 너 아빠 그럼 나갔다 올 테니까 물건 좀 잘 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녀오세요, 아버지. 하고 이제 나간 다음에 창고 문을 딱 열고 보니까 뭐 그냥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이게 잔뜩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몽둥이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막 머리 부셔버리고, 막 팔 부셔버리고, 막 다 부셔버렸어요. 세상에 그것이 옛날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영주시 연합집회를 갔는데 그 영주시에 단군 동상 세운 걸 목사님들이 다 때려부셔가지고 감옥을 3개월 살다 나온 분들이 거기다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어쩌면 성경대로 다 때려부셔봐. 다 때려. 그리고는 제일 큰 놈에다가 몽둥이를 하나 딱 들려놓고 문을 탁 닫고 시키면 뚝 떼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제 그게 재산이니까 이게 잘 있나고 창구문을 딱 열어보니까 막 머리 부서진 놈, 다리 부서진 놈, 팔 부서진 놈 다 부러져. 다 부서져. 그러니까 화가 쫙 드러나가지고 망한 거잖아. 망한 거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도대체. 에? 왜 이게 다 부서졌냐.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이 창고 속에서 우르릉 팡팡 소리가 나길래 어쩐 일인가 하고 내 문틈으로 보니까 저 큰 놈이 이 쫄따기들 빠져가지고 말 안 듣는다고 다 때려 부셔버렸다. 그 보세요. 다 부서지고 몽둥이만 지금 저놈 손에 들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야 이놈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이것이 어떻게 다니면서 부신단 말이냐. 책망할 때 그 말을 딱 받아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버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하는 게 무슨 복을 준다고 만들어 파세요? 우리 속담에 잘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은 믿음 속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고향에 두어서는 안 될 것 같기에 아브라함을 불러내는데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이 원래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큰아버지라는 말입니다. 큰아버지. 큰아버지 가지고는 안 되게 생기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나자를 하나 더 넣어줬어요. 남을 바꿔서 라함. 요건 뭐냐? 열국의 합이다. 무슨 합이? 열국의 합. 네, 열국의 합이. 그러니까 너는 큰아버지 정도가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실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바꿔서 쓴다는 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작으면 안 돼. 여러분의 삶이야 어떻든 꿈은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꿈을 크게. 꿈을. 네? 꿈을 크게 가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비록 가정주부를 하고 살더라도 마음만큼은 꿈만큼은 할렐루야. 똑같이 사는 거. 날씨는 꿈을 꾸시고 똑같이 사는 거. 큰 꿈을 꾸시고 할렐루야. 도저히 내가 뭐 이루어질 게 없으면 그 꿈을 자식에게 달해도 심어주셔서. 예, 그래서 요한 웨슬레 어머니는 그렇게 훌륭한 분은 아니었는데 그 꿈을 자식에게 다 심어줘가지고 그게 성공한 아들이 요한 웨슬레예요. 예, 그래서 어머니의 꿈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도 사람의 꿈을 바꿔서 쓰시잖아. 너는 큰 아버지가 아니다. 너는 뭔 아버지다? 열국의 아버지다. 열국의 아버지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원리를 깨닫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아 자녀에게 시시한 꿈을 심어주지 말고 자녀들에게 큰 꿈을 심어주고 나 또한 시시한 꿈을 갖지 말고 큰 꿈을 가지고 살자.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몸의 가치가 아니고 꿈의 가치예요. 사람의 가치는 몸의 가치가 아니고 꿈의 가치다. 시작. 생기기는 굉장히 예쁘고 날씬하고 세상에 오드리 헵건같이 생겼는데 그 속에 맨날 생각은 내가 어떻게 괜찮은 남자를 꼬득해가지고 재미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산다면 그게 무슨 가치 있는 인생이냐 이 말이야. 생긴 건 좀 보잘것이 없더라도 그 속에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가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인생의 가치는 외모에 있는 게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꿈에 있다. 시작. 머리가 굉장히 샤프해. 여러분 지금 다시 공부하면 장학생 할 것 같아. 할렐루야. 예, 아주 머리가 열려버렸어요. 이거 그냥 따라서 하는 게 쉬운 것 같아도요. 안 그래. 금방 잊어버려. 머리가 좋은 거예요. 예, 머리가 참 좋은 거예요. 내 머리가 괜찮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불러내죠. 그래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소명이라 그럽니다. 그 당시는 목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선생님이고 아버지가 뭐 제사장, 당대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런 우상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러냅니다. 이게 불러내. 불러내서 새롭게 하는데 그거를 소명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불러낼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냐? 75살 때였습니다. 부인은 몇 살이냐? 65살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물론 그 당시 사람은 지금보다 많이 살죠. 많이 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또 늙은 나이도 아니지만 75세, 65세면 아브라함이 딱 살기가 기반이 닦여졌을 때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반이 닦여지면 사람은 다 누구든지 안정되게 살려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아이고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느냐 요대로만 되면 절대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뭔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러내. 자 그렇게 불러내서 불림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떠나가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절대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않는다?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원망을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 다 두 주먹을 한번 줘봐. 두 주먹. 두 주먹을 툭 얹고 아주 그냥 틀리가 쑥 빠져버리게 다짐을 합니다. 내 평생에 원망하지 않으리라. 한 번만 시작. 내 평생에 원망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의 속성 속에 원망이 없고 원망은 마귀의 속성이고 원망하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에 쓸 수가 없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너무 힘들었어. 벽돌 굽고 일을 하고 노예 생활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좀 해방시켜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자기들이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방자 모세를 통해서 꺼내줬어요. 꺼내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옛날이 좋았다. 거기는 그래도 고기는 못 먹어서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는데 여기는 만나밖에 못 먹는다. 조금만 물만 없으면 물이 없다. 그래서 거기서는 물이라도 있었는데 뭐가 없다. 나는요 그 사람들 원망하다. 나 기가 막힌 원망이요.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면 할렐루야 아니요. 뭔까지 원망한 줄 아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정력이 괜찮았었는데 여기 오니까 마늘 씨 고기 이런 걸 못 먹어서 정력이 약해졌다. 그게 광야에서 불평할 말이요. 그게 인간은 웃겨요. 웃겨 아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원망하는 기도도 들어주셔. 좋아. 너희들이 고기를 먹고 싶으냐? 내가 너희 코에서 기름이 흐를 때까지 먹여주마. 너희 코에서 기름. 그러니까 심지어는 모세도 못 믿었어요. 하나님. 이 숫자를 보세요. 바다 모래 같습니다. 사람이 양을 잡은 들 가하며 소를 잡은 들 가하겠나이까. 제가 거기서 깨달은 인간은 자기 사고방식의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줄 알아요. 그 인간이요 아주 어리석어요. 그러나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데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빤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 모세도 못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두고 봐라. 하더니요. 간단해. 인간은 어려워도 하나님은 간단하시다. 시작. 메추리때가 지중해 연안으로 대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메추리 때 앞에다 막 바람을 세게 불어버리니까 아 새가 말입니다 막 이게 막 날아가다 바람이 너무 세니까 막 날아갈 수가 있어요. 바닥바닥바닥 툭 떨어지는데 이게 수십 센치가 쌓여버렸어요. 정말로 한 달 동안 코에 기름이 흐르게 먹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망의 기도건 감사의 기도건 응답은 주시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결과가. 그러니까 똑같은 응답이라도 감사함으로 구하세요.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왜 이게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고기는 먹었지만 정력은 강해졌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면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고 좋지 않다는 거죠. 감사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감사해도 하나님. 마라에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갈라서 피를 내신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하나님, 고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이러면 얼마나 그 요소 갖고 하나님 볼 때 이쁘겠냐는 말이에요. 그게. 어?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기도라도 그렇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줬던 걸 자꾸 얘기하세요. 네.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지켜주셨고 이날까지 인도해주셨고 보호해주셔서 내가 확신하기는 고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도 두고 보기도 아까우게 이쁜 게 우리인데 왜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꼭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꼭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래요. 꼭 아브라함 원망하지. 원망하지만 원망한다. 원망은 안 된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부름받고 두 번째 원망하지 않고 그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의 힘이 힘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게 좋았던 것만 아닙니다. 막 마누라도 뺏기고 전쟁도 하고 기근도 만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 힘이 어디 있었냐면 아브라함은
4천 년 전에 살았지만 요즘 용어로 볼 때 이 사이버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용어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뭔 세계? 사이버 세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76살 되었을 때 아, 아기를 못 낳는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요? 10살 차이니까 86이죠. 그때 사라가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넣어서 씨를 받아보려고 해요. 씨를 받아보려고.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걸 좀 거절했어야 되거든요. 여보 괜찮아. 나는 당신 하나면 좋게. 아들이 없으면 어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 여보 믿고 기다리십시다. 이래야 되는데 하갈을 품에 안으라니까 또 그러면 들어라고 해봐. 또 이러네. 그 남자들은 좀 이상해요. 응. 그래가지고 이때 난 게 누구냐면 이스마엘이거든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예. 그리고 흘러가지고 100살, 90살에 드디어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습니다. 자, 이거를 저는 수십 번을 읽어도 그냥 읽어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게 이거예요. 뭐냐. 100살, 90살에 이삭을 낳았다는 말은 99살, 89살에 뭐를 했다는 거요? 예? 그렇죠. 부부가 임신을 시킬 수 있는 부부 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몇 살 때? 99살, 89살 때. 그러면 사라는 이미 몇 살 때 끝나버렸다고요? 76세 때 이미 자기가 끝나니까 거기다가 하갈을 밀어넣은 거니까. 그러면 완전히 끝난 부부가 어떻게 해서 그 힘을 얻었느냐 이거죠. 임신할 수 있는 힘을. 그 힘이 현실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인데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사이버 세계에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모든 축복은 모든 능력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어딘가에 있는데 그 어딘가가 어디냐? 그게 사이버 세계란 말이에요. 이 사이버라는 말이 공간, 가상의 세계, 공간의 세계에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아브라함처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아브라함처럼 얻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노벨상을 줘도 아깝지 않을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하는 얘기가. 네,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은 밥보다 내가 앞으로 먹을 밥이 더 많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밥이 어디에 있어요? 어딘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딘가에 있을 그 밥이 바로 사이버 세계에 있다. 이거. 지금까지 여러분이 벌은 돈보다 앞으로 벌을 돈이 더 많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없잖아. 지금은. 근데 어딘가에 있어. 그 돈이 어디에 있어? 그 사이버 세계.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뭐냐? 교인들이 오면 좋아하죠. 어떤 목사님들이. 근데 또 교인들이 한 명씩 가면요. 막 밥맛이 뚝 떨어져. 살맛이 안 나. 그래도 낙심하지 말 것은 지금까지 온 교회보다 앞으로 오실 교인이 더 많단 말이요. 그런데 그 교인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사이버 세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뭘 보고 살았다? 사이버 세계를 보고 살았다. 사이버 세계. 그렇게 보게 해준 게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하루는 밤에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나왔어. 눈을 들 하늘 봐라. 캄캄한 하늘에 보이는 게 뭔만 보여? 별만 보여.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별같이 많게 하리라. 자, 그때 사람은 지독하게 현실주의예요. 그때 현실을 아브라함이 보고 사이버 세계를 안 봤다면 하나님 별같이 많이 주실라 말고 그저 뭐 하나만 줘보셔. 나는 욕심 없어요. 구원 별은 그만두고 뭐 딸이라도 좋으니까 하나 줘보셔. 보통은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도 없어도 아멘! 아멘! 가지고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내 손주별, 저 별은 손녀딸, 저 별은 증손자, 저 별은 고손자. 막 별만 보면 뭐가 나? 힘이 나잖아.
할렐루야. 그 힘이 떨어질 때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불러내. 백사장으로 불러내더니 해변의 모래를 봐라.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모래 알같이만 기하리라. 그 보통 현실주의적인 사람은 하나님 모래알만큼 주실라 말고 그죠? 진짜로 하나나 줘봐요. 보통은 이런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삶에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솔직히 꿈이요 현실이요? 현실이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고 기뻐하고 현실을 보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꿈을 보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꿈을 보고. 뭐를 보고? 꿈을 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현실을 보면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지 말고 뭘 보자? 꿈을 보자. 자,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그것이 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사이버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이버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뭐냐?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난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뭐가 보인다? 이 사이버 세계는 무궁무진하다. 무궁무진해.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도 왜 절망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왜 낙망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사이버 세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될 삶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너무 절망해요.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너무 절망입니다. 너무 절망해요. 여러분 남편을 봐도 자식을 봐도 그러나 믿음으로 사이버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 믿음으로 별을 바라보며 사이버 세계에서 오는 힘으로 살아가게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현실은 뭐 절망이고 별거 없더라도 눈을 열어 믿음으로 사이버 세계를 바라보고 거기서 오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은 그걸로 살았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이버 세계를 바라보고 살았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할 소명 속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인생을 절대 끊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이거 중요합니다. 끊어서 생각하지 마요. 인생을 끊지 마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매번 좋은 일만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좋은 가정에서 자라서 좋은 가정에서 학교 다니다가 좋은 가정에서 공부하다가 좋은 가정에서 결혼해가지고 좋은 가정에서 살다가 좋은 가정에서 그런 없어. 그런 집은 없어.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그것이. 그렇잖아요.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어렵게 살아가지고 어렵게 하다가 어렵게 공부해서 어렵게 하다가 훌륭하게 됐다. 그게 훨씬 더 낫지. 아, 네. 맞아요. 틀려요. 아, 네. 응.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잘 보세요. 인생을 끊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건 인생은 태어나면서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굴곡이. 이게 죽는데 꼭 인간은 끊으라면 어리석게 꼭 이런 데를 끊어. 이렇게. 꼭 이렇게. 어려운 데 이렇게. 꼭 이런 데. 끊으라면 꼭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도 끊자고 보면 어려운 삶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부인을 뺏겨버렸다니까. 아브라함이 뭐를 뺏겨요? 부인을 뺏겨버렸어. 그때를 끊어봤으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원망이니. 하나님 그러려고 벌쩡하게 사는 사람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시험 같으면 이겨내겠습니다. 바늘 하나 의지하고 사는데 내가 자식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바늘 하나 의지하고 사는데 그걸 홀라당 뺏어가면 어떡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건 지켜주셔야지. 내가 그런 기도는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거 하나 차라리 벼룩이 간을 빼먹어 가시지. 그럴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해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뭐냐? 이해를 하는 사람은 그것까지 이해하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그 밑에까지만 이해하더만. 무슨 말이냐면은 돈을 띄었는데 300만 원을 띄었어요. 그럼 꼭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해하는 사람은 아휴 이해해버려. 근데 못하는 사람은 내가 1,200만 원만 같으면 말 안 해. 내가 300이요. 꼭 그 밑에까지는 이해해. 그러면 이제 5만 원이면 별거 아니잖아. 5만 원은 그냥 이해하잖아. 내가 3, 4만원만 갖고도 얘기 안 된다니까. 그 밑에까지만 이해해. 그리고 그거를 이해를 못하더라고. 잘못도 그래. 내가
세 번 잘못, 내 한두 번 같으면 말을 안 해. 벌써 세 번째요. 그러니까 한두 번 이해하는 김에 맞아 세 번도 해버리자. 예? 그저 그저 3, 4만원 하는 김에 5만원도 해버리자. 예? 이해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걸 이해를 못했다면 다 조건을 들어. 그건 내가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 근데 왜 어떻게 마누라를 뺏기냐 이거. 마누라를 뺏긴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 전쟁을 만난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 이렇게 인생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요. 여러분 믿음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 아브라함 앞에서 믿음 얘기하지 마라. 그분은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 앞에서 믿음 얘기하면 그거 진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고, 에? 파출부 앞에서 행주 짜는 거고,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거지. 에? 아니 아브라함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냐 말이오. 그렇게 믿음이 있어도 어려움은 있다는 거죠. 오늘 왜 우리는 꼭 어려움 당하면 전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물론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있어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어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다. 시작! 그럼 믿음은 어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이겨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그러셨지.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적이 없어요. 당하는 거요. 근데 끊지 마란 말입니다. 끊지 마. 또 어떤 사람은 여기만 끊어. 이렇게 좋은 데만.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좋아가지고. 그건 차라리 이것보다는 나. 차라리 끊으려면 좋은 때를 끊으세요. 나쁜 데를 끊지 말고. 어려울 때를 끊지 말고 좋을 때를 끊으라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 끊으면 인간이 비굴해지고 좋을 때 끊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지 말고 이어서 가란 말이에요. 이어서. 할렐루야. 그래 이어서 가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괴로움이 있다면 왜 괴로운 줄 아세요? 인생을 끊었기 때문에 괴로워요. 오늘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있다면 왜 즐거운 줄 아세요? 인생을 끊었기 때문에 즐거워요. 그러니까 즐거운 사람은 좋을 때를 끊었고 괴로운 사람은 안 좋을 때를 끊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끊었다면 좋을 때 끊는 사람은 열이면 둘, 셋밖에 안 되고 전부 여기를 끊어.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합격하고 하나는 떨어지면 합격한 놈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떨어진 놈 생각하고 울어. 우리 장수님은 일곱 남매. 일곱 남매가 커다란 다 잘 살아요. 그 정도면 뭐 거의 다니.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재밌을 양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가 어쩌다 좀 잘못되면 걔 때문에 내가 걱정이다. 걔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 여섯 자식을 생각 안 하고. 차라리 여섯 자식이 잘못돼도 한 자식 잘 되면 걔만 생각하고 사세요. 그냥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끊지 말자. 아브라함은 절대 인생을 끊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끊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이 얼마든지 더 좋은 일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끊어서 걱정하냐면 왜 걱정? 지금도 여러분 표정이 그렇게 막 즐거운 표정이 아니요. 무슨 인류의 고민을 혼자 다 짊어진 양. 어? 내가 볼 때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미모에 여러분의 의상에 두고 보기도 아까워.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에. 할렐루야. 근데 표정은 전혀 안 그런 거 같아. 표정은 지금 어디로 한없이 지금 떠나려고 오는 사람들 같아.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래? 인생을 끊어서 그래. 끊어서. 끊지 맙시다. 끊지 맙시다. 모세를 생각해봐도 그래. 모세를. 모세를 생각해봐도. 모세를 강물에다 버릴 때 어머님의 심정은 죽고 싶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자식을 자기가 못 키우고 강물에 버리고 살아야 되는 엄마의 기구한 운명을 아시겠어? 보통 사람은 모세야. 야, 취향 남은 거 어딨냐, 갖고 와라. 나 못 달겠다. 먹고 죽을란다. 아니면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란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은. 그런데 모세 어머니는요, 으스딱딱 자식을 버리고도 끔찍없이 살아요. 자식을 버리고.
그랬더니 세상에 그 공주가 그 자식을 주워다가 키우려고 보니까 젖이 없고 젖없는 여자를 찾다 보니까 모세 엄마 만나가지고 세상에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자기 엄마가 자기 새끼 키우면서 월급 탄 여자는 모세 어머니 하나밖에 없다니까. 왜 인생을 끊느냐 말이오. 끊지 마세요. 네. 네? 더 웃어. 더. 더 웃으세요. 성경은 우리 보고 뭐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항상 속에는 빠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앉아도 어떻게 앉아 계셔야 돼? 더, 더. 지금 표정이 조금 더. 그렇지. 이빨이 보이게 웃어버리잖아. 이빨이 뭐여? 목젖이 보이게 웃어버리잖아. 웃으세요. 그게 성경대로 사는 거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몰라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더 잘 아셔. 내가 더 잘 알아요. 그 봐. 그런데 참 그 말이요. 항상 기뻐하라. 어려워. 차라리 항상 성질 내라. 이게 훨씬 쉬워. 우리는 항상 성질 내라. 이게 훨씬 쉬워. 그런데 성경은 항상 성질 내라. 그게 아니고 항상 뭐 해라? 기뻐라. 또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어려워. 우리는 차라리 항상 걱정해라 이것이 훨씬 더 체질이 맞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좀 체질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거든요. 어디서 살게 했다? 에덴. 그 에덴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기쁨이라 뜻이에요. 기쁨. 뭐라? 기쁨이라. 기쁨. 여기서 목회 철학이 그냥 나와버리고 인생 철학이 나와버려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살기를 원하신다? 에덴. 에덴의 뜻이 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기뻐하세요. 어떻게 잘 될 줄로 믿고. 할렐루야.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요. 에? 솔로몬 같이 잘 살았어도 막 솔로몬은 은그릇은 쓰지도 않았대. 다 금이고 부인이 천명이었대. 우리나라가 1등 가는 거 여러 가지 있어요. 교통사고 1등, 세계 1등. 부인 제일 많이 데리고 사는 임금 1등 우리나라. 백제의자왕. 삼천국민. 우리나라가 상당한 나라요.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런데 백제의자왕은 내셔널 레이디죠. 그러나 솔로몬 외 천명은 인터내셔널 레이디라. 뭔 말인지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잘 먹고. 세상에 솔로몬 먹은 거 볼래요? 가는 밀가루 30석, 굵은 밀가루 60석, 초당의 소가 20, 암사슴, 수사슴과 노루와 살찐 새들이었더라. 그걸 하루 먹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 먹어도 못 먹을 걸 세상에 솔로몬 하루에 먹은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먹은 힘을 어디다 써야 되니까 부인이 천명, 큰 그릇. 나는 그래서 솔로몬이 무지하게 오래 살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놀라지 마세요. 60살에 죽어. 60살에 우리나라로 흑압에 그냥 죽어버려 솔로몬이.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 잘 먹는 거 헌일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막 분기를 밥 먹듯 하고 얻어 터지고 고생하고 막 썩썩 사고 그렇게 고생했어요. 근데 64세에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만 안 했으면 90살까지 너끈히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 빨리 죽으려면 많이 먹어라. 잘 먹으면 빨리 죽는다. 안 먹을수록 오래 산다. 그래서 제가 이건 전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닌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먹을 식사의 양을 준 것 같아 이렇게. 이게 먹을 식사의 양을.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빨리 다 떨어져 죽는 것이고 조금씩 먹으면 남아서 오래 사는 거고. 그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꼭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식사의 양을 많이 먹으면 그 사람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할 수만 있으면 조금씩 먹게요. 이렇게. 아껴 먹으세요. 아껴 먹으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막 팍팍 먹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아 죽어. 이 사람 아껴 먹어서 아직 또 많이 남았어요, 이 사람. 근데 이 말이 좀 맞는 것도 같아. 왜? 소식 장수. 그래. 응? 소식 장수. 그런데 솔로몬이 60살에 죽는 것은 나는 또 그건 이해하겠다. 이게. 죽을 때 한 말이 이게.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고. 인생 헤아리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바람은 임으로 불면 어디서 시작이 어디서 끝나는 거 알 수 없는 것 같이 인생에 하려는 모든 수가 꼭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저는요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지만 나 죽을 때 나는 그렇게 헛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돌아가실 때 하는 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예비해 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나와 같이 주의 기다림을 재림을 사모하는 기다리는 자에게도 같이 준비해 놓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 면류관 준비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헛되고 그렇게 하다가 아주 좋은 말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말이 인생에 하려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데 즐거울 낙, 낙을 누리는 것이 헛되지 않음을 내가 알았으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다 헛된데 즐겁게 사는 건 좋더라. 그거를 사도 바울은 발전시켜서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만두고 우리가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이니까 지금도 앉아있는 순간도 어떻게 앉아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지. 지금 아주 표정이 좋아요. 이 방송이 끝나더라도 계속 그게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있죠. 시비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었다.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느라 그래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이거 얘기해주고 가야 돼.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여러분 인생이 도사가 돼버려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Always rejoice. 항상 기뻐해라.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복수예요. 2인칭이니까 you, 너는 복수니까 너희는 현재니까 지금 네 스스로 계속해서 기뻐해라.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 우리는 무조건 기뻐해야 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삶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셔가지고 무조건 기뻐하고 살게 하셨을까? 이걸 연구하다가 아주 막 사이사이상 살 위대한 발견을 했어요. 뭐냐? 첫째,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과정을 기뻐하고 살아라 그 말이야. 뭐를 기뻐하고 살아라?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요. 결과에만 가서 기뻐하려고 그래. 그래서 아들이 고등학교 가면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그래가지고 대학 가겠냐 너. 엄마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했으니. 너 대학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는 왜 이렇게 모르냐. 누구도 떨어지고 누구 떨어졌대야. 공부 잘한다고 소문났어도 너 때문에 못 살아. 가지고 막 3년 걱정하다가 시험 보는 날도 걱정하고 발표 날까지 걱정하다가 발표 날 붙으면 하루 웃어버려. 할렐루야 우리 아들 붙었네. 무슨 놈의 인생이 3년 걱정하고 하루 기뻐 이게. 그다 대학 가면 또 걱정이야. 너 요새 취직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너? 너 그래가지고 취직 들었냐 너? 맨날 여자하고 돌아다니싸가지고 너? 너 때문에 엄마 못 따겠다 내가. 너 때문에 못 따로 내가. 아, 밥맛이 없어. 그러다가 시험 보는 날도 걱정하고 취직 발표 날 아침까지 걱정하고 붙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 붙었네. 이제 하루 기뻐 또. 뭔 놈의 인생이 3년 걱정하고 하루 기쁘고 4년 걱정해. 그게 하지마.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해버려. 어떻게? 2번 같이. 어떻게? 무조건 고등학교를 가면 붙은 일로 믿어버려. 근데 뭐야 우리 아들은 그냥 서울대고 뭐 연대고 고대고 골라서 가 그냥 아무데나 그냥 아무데나 하바드고 뭐 어디고야 줄리어도 아니야 골라서 가. 3년 동안 기뻐하고 시험 보는 날도 기쁘고 발표 날 아침까지 기쁘다. 차라리 그날 속 떨어져 버려 하루. 할렐루야. 그래도 3년이나 기뻤잖아. 걱정은 하루고. 근데 걱정을 없어. 왜 가군 때문에 나군에 들어갔는데 나군에. 나군에 들어갔어. 그것도 기뻐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너는 삼성이고 연대고 뭐 골랐다. 니 맘대로 외국인 회사 어디고. 그러고 차라리 그날 하루 툭 떨어져 버려. 여러분 물어볼게요. 인생이 1번처럼 사는 게 좋아? 2번처럼 사는 게 좋아? 2번. 에? 2번. 알기는 여수같이 잘 알면서 왜 살기는 1번처럼 사냔 말이오. 할렐루야. 지비는 지금 1번이요. 그렇지요.
맞아, 틀려! 아니, 아니야. 지디는 1.5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근데 세상에 이런 분이 세상 착하거든요. 이분 오고 사는 신랑은요, 진짜 수지 맞은 거야. 근데 신랑은 좋은데 나만 힘들어. 나만 힘들어. 아, 그 뒷바라지 하느라. 그래서 여러분, 착한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요. 덜렁이가 꼭 나쁜 게 아니고. 에? 옛날에는 현모양처 착하면 좋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시대가 바뀌는 걸 알아야 돼. 에? 그래서요, 신랑이 돈을 안 주고 나가면요, 동창이 모임 가야 되는데 신랑이 돈을 안 주고 나가면 착한 여자는 이제 울고 있는 거야. 오늘 돈 줘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정말 야속한 사람, 야속한 사람. 시집 오기 전에 잘해준다고 해놓고는 진짜 시들어기만 했다가라 하루 종일 그러고. 근데 조금 발랄한 여자는요, 그렇게 안 울어. 지 아버지한테 가. 아버지, 아버지, 오늘 그니 가요. 돈을 주고 갔어야 되는데 갔다고 그냥 나간 것 같아요. 아버지 10만 원만 빌리세요. 이따 그니 들어오면 줄게요. 그러면 어떤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돈 빌렸는데 안 빌려줄 시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녀석은 왜 돈을 안 주고 갔더냐? 어떻게. 가서 쉘컷 쓰는 거야. 그냥 막 쉘컷 쓰고 와가지고 저녁에 여보! 당신 돈 안 주고 와가지고 그냥 나 아버지한테 빌렸었어. 빨리 줘. 아버지 갚아야 돼. 10만 원 주면. 그래 빨리 갚어. 갖다가 주면은 아버지 잘 썼어요. 그러면 어떤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갚아줄 때 받는 시아버지가 어딨어? 너 써라 그러지. 그러면 타서 놀아서 좋고 받아서 좋고 꽁 먹고 알 먹고 둥지토록 불대고 탄새 갔다 걸으머니 풍년되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자가 생각하기를 썩게 돈을 주고 가야지. 그게 살 필요 없어. 조금 사람은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드냐? 자기 스스로가 힘들게 살아서 힘든 거야. 여러분 빚 좀 졌다고 너무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수십조 원씩 지구도 꿈쩍 않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 봐줘 틀려. 어떤 분은 그러대. 감옥에 갔어도 내 몸에 만지면 싹 갚습니다 내가. 아니 그렇게 수십조 원씩 빚을 지고도 딱 사는데 그 가지고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지고 그것 때문에 사네 못 사네. 그릇을 키워봐야 좀 바람이 아무리 여자지만 좀 그릇이 커야지 말이야 바람이 말이야. 또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야 빚져도 야 그릇이 커야 된다. 내가 언제 빚지라 그랬어. 이미 진 것을 그걸 사지 말라 그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빚지는 게 아니요. 저는 천국 가도 좀 걱정돼. 왜? 여기저기 유상값 천국 가도 그거 재산이라고 정신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믿는 사람은 위상하는 거 아니요. 천당 가서 만나면 어떻게 할게요? 아이고 집사님 오셨네. 아 집에 가 외상값 안 받아 내가 얼마나 어렵다고 우리 아빠를 대놔. 아 여기서 돈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갚아야지. 그 다 천국 가서요 환전원이라고 나 정신없을 것 같아 나. 그렇게 하지 마요. 믿는 사람은 그 대신 또 너무 그렇게 좀 걱정할 거 없어. 그냥 맡기고 삽시다. 두 번째 이 말이 또 중요한 거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점. 여러분 평생에 이 이야기를 못 들으면 평생 후회되는 게 하나 있다면 요게 후회가 될 겁니다. 요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대작은 원래 한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연속곡을 계속 갈아서 하면 연속곡 끝까지 볼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이 하세할 때 딱 끝나버려야 돼. 그래야 아우 어떻게 됐대 몰라 아우 만났대 아우 몰라 다음 주에 봐야 돼 이게. 네. 근데 한 분은요 그날 주일 밤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래가지고는 길었어. 그 혼자 끝나고 막 나는 은혜 받아서 막 은혜 끼쳐서 좋아서 막 할래 왜 할래 그러는데 우리 여전도 회장 이러면서 복사님 빨리 선교 끝내야지요. 나는 그때 아 내가 뭔 말을 잘못해서 선이가 시험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그랬더니 집사님 내가 뭔 말을 잘못했으니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 선교 빨리 끝내야지요. 연속곡 끝나잖아요. 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지는 바람에 연속곡 못 봤다 이거예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 설교도 연속곡식으로 한다?
강의도 연습곡 시도도 합니다. 기대하시라 다음 주 이 시간을 개봉 박두. 감사합니다.